네, 이번에는 오늘 주제에 대한 이상호 박사님의 결담 들어보겠습니다. 화무십일홍으로 하겠습니다. 많이 들어는 봤을 건데 이게 그 남성시대 때 그 양말리라는 시인이 쓴 납전월계라는 꽃책구절이 나오는 말이에요. 근데 네. 이제 거기 보면 꽃은 아무리 예뻐도요 여기 열을 가기가 힘들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젊음의 무상함 뭐 이런 것들 상징하는 말이긴 한데요. 근데 이제 우리 봄꽃축제 참 이 열을 안에 맞추기 참 힘들죠. 그래서 네. 이제 그런 고민들도 좀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많은 봄축제들이 마치 이렇게 화무십일홍 같아요.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나면 정말 열흘이면 그 효과까지 자꾸 사라지는 듯한 느낌들이 좀 있어서 백일홍처럼 좀 최대한 100일이라도 좀 끌고 가고 아니면 1년 정도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우리가 축제를 기획할 때 해야 된다는 의미를 좀 담아서 네.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또 두 마리 토끼를 잡으셨네요.